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영벌이 뭐예요? 영원한 벌이라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저희 자 오늘 저녁에는 성경에서 벌이란 건 뭐냐?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무조건적 사랑은 벌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인데, 원수라고 해서, 죄가 많다고 해서 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저희는,는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렇죠? 의인이 아닌 사람. 자, 의인이 아니면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영벌은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저희는이라는 건 이거 반대니까 여기하고, 의인들이 아닌 저희는 누구라고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면 영벌은 뭐예요? 영생이 아닌 겁니다. 영생이 아닌 건 뭐예요? 사망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생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은 사망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의인이 있고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이 아닌 자들은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믿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냥 사람들은, 읽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이니까 그거는 지옥이구나. 그렇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 거구나. 근데 의인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의인이 아닌, 의인이 뭐냐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의인이 아닌 자들은 사망에 들어간다. 영벌이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뭐요?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죠? 저희는도
의인들에 대한 반대 개념이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들어간다 는 말은 그것이 사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사망입니까? 그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 아니, 얘기해 보세요. 죽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 살아있다고. 그것도 영생 아닙니까? 언제까지 살아있대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비교하고 있는 거지. 의인들은 호강이냐, 의인 아닌 사람은 뭐요? 고통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착한 의인들은 하늘에 데려가서 호강시키고, 의인 아닌 놈들은 뭐예요? 지옥에다 쳐넣어서 고생시킨다.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문제는 무엇과 뭡니까? 호강과 고통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호강과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뭐예요? 사망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야.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상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떠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줘서 호강할 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벌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를 뭐요? 말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 잘 들으면 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영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생명을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호강과 고통에 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호강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고통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뭐예요? 좋은 호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불에 타는데 아무리 태워도 안 타는 고통. 웃기잖아요? 네. 아무리 태워도 안 탄다. 네. 자, 그러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어저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암컷 염소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매 새끼 소리를 들으면 젖이 나온다. 왜? 새끼가 있다고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이 상상의 힘이란 것이 이게 굉장하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맨날 무슨 상상을 해요? 부정적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을 즐긴다고 할까요? 그런 상상이 와도 그냥 해요. 예. 그러면 유전자는 더 꺼져. 그래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 상상이 들어오면 내 쫓아야 되는데 그냥 맞이해.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한 사람 봤어요? 혹시? 배가 불러올라요. 뭐도 없는데 애기 없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애기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올라. 입덧 하게 안 하게? 입덧도 하고 가슴도 점점 커져요. 임신한 여자의 젖가슴이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궁에 태반이 생겨서 그래요. 태반을 통해서 자궁 안에 있는 아기와 엄마 그 혈관이 연결돼서. 그래서 엄마 피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태반이
여성 호르몬을 더 풍부하게 생산해가지고 그 태반을 만드는 태반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태반 세포 안에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여성 호르몬을 풍부히 생산해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젖가슴이 없던 여자가 임신하면 그 여성 호르몬이 풍부히 태반으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젖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젖을 먹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 나 젖가슴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커지지 않아. 자, 젖가슴이 커지는 것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그 여성 호르몬은 어디서 생산한다고요? 태반 세포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져서.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일반 여자들이 이 사실, 제가 방금 설명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자기는 임신했다고 상상합니다. 꺼져 있던 여성 호르몬 유전자 켜져가지고 젖가슴이 커진다니까요. 이런 것이 다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암컷 염소가 매해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새끼 가진 것처럼 상상하면 젖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다니까요. 특히 여성들의 상상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상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다 그러면 그 거의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시는 여성들은 정말 좋은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 금방 이 치과 의사처럼 노래하고 웃고 자 조신 하나님도 불렀다가 일어나 걸어라도 불렀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악령들이 내 속에 넣어주는 나쁜 상상을 뭐예요? 상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잡신들이 나쁜 상상을 내 머릿속에 넣어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대로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절대로 안 켜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의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잡신을 이길 수가 없어. 잡신은 계속 나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난 뭐 뉴스타트 해봐도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계속 부정적인 상상을 넣어줍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분연히 맞서서 싸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치료를 안 합니다만은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Positive Imagery Therapy.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이미지, 상상을 하면 암이 낫는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암 환자를 불러놓고 적극적으로 좋은 상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를 뽑아서 T세포 검사를 해보면 또는 NK세포라는 세포도 있죠. 그 면역세포의 활동을 검사해보면 아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환자를 조를 짜서 12명, 1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아, 이제 이 녹음한 아, 해변가 그 아주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려주면서 12명씩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지금 해변에 와 있다라고 상상하래. 오늘은 날씨가 풀어서, 날씨가 맑아서 바다가 정말 푸르다 상상하세요. 푸른 바다.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시꺼먼 바다만 상상. 아시겠죠? 네.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것도. 이 선택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상상의 선택을 바꿔야 돼. 네.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암세포들이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상상하라 그래.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매기들은 T세포다. 자, 여러분의 몸 속에, 즉, 바다 속에, 물고기 떼가 있다. 그게 암덩어리다. 바깥에서는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누구는 볼 수 있다? 갈매기들은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갈매기 소리를 녹음을 해요. 띠우! 띠우! 하면 갈매기 떼가. 자, 물고기 떼, 암세포에게 지금 갈매기가 물고기를 발견했다.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했다고 상상. 아, 근데 암세포를 발견한 갈매기 수가 뭐예요? 점점 늘어간다. 갈매기가 떼로 몰려온다. 갈매기들이 드디어 물고기 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갈매기들 막 공격할 때 겁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물속으로 어떻게 해요? 총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속 몇 메터까지 들어가요. 막
그때는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갈매기 소리를 녹음해요. 아, 갈매기들이, 지금 T세포들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막 공격합니다. 열심히 상상합니다. 첫날하고 피검사하며 T세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둘째 날. 기세포가 어제보다 더 강해. 셋째 날. 와, 기세포가 셋째 날 또 더 강해. 야, 계속 그렇게 나가면 암 다 낫겠다, 그렇죠? 왜? 다 낫죠. 근데 이제, 나을지. 해가지고, 도폼. 어? 어저께 셋째 날보다 T세포가 힘이 떨어졌어. 다섯째 날, 더 떨어졌어. 여섯째 날, 첫째 날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뭐예요? 재미를 못 봐. 그건 왜 그렇게?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쇼다 이 말입니다. 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내가 내 T세포들을 뭐하고 있어?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솝우화 중에 무슨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늑대 소년! 늑대다! 하면 첫날에는 와장창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자꾸 반복하면 뭐예요? 쇼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진실성이 없으면 결국은 효과는 없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힘은 진실에 있다.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이 이런 이 뉴스타트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쇼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들을수록 옳은 말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쇼로 하는 소위 적극적 상상요법은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주 잠시 동안 인기가 있었어요. 결국 해보니까 좋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 효과가 없어졌어요. 자, 그만큼 우리들의 상상은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말 안 듣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영원한 벌을 준다. 아무리 태워도 죽으면 고통이 끝날 텐데 하나님은 취미도 이상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죽지도 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고통을 줘도 죽지 않도록 하는 취미 그 좋은 취미요? 고약한 취미요? 그 참 고약한 취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지옥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세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뭐예요? 미치고 여러분의 정신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왜? 생명을 떠났으니 죽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뭐예요? 사망이지. 그렇죠? 결국 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인간의 선택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떠난 놈을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어 가지고 예. 불태 가지고 뭐예요? 죽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영원히 벌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요, 고통을 받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마련.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적어도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 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옥이라는 아주 나쁜,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렇죠? 그런 상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의인은 뭐예요? 영생이고 생명을 거부하는 거부했다. 그러면 뭐예요? 사망이다. 이것은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이치요 아니요? 이치지. 이게 이치에 맞잖아. 이치에 맞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떠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뭐예요? 영생이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안 받기로 거부하고 떠나버리면 뭐예요? 사망이다. 여기에는 벌 주고 뭐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이 사망을
즉 영생의 반대 개념인 사망을 뭐예요? 벌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벌은 하나님이 열받아서 고의적으로 고통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초하는 결과다. 그것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깨끗하죠, 이제?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들어가리랍니다. 들어가리라. 자, 들어가리라. 오 인자는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이상구는 사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하고, 자, 오인자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여기 생명이 있어. 영생으로 가. 들어가. 이상구는 뭐예요? 이 생명을 거부하고 이쪽 반대쪽으로 들어가. 반대쪽은 뭐예요? 생명의 반대쪽은 사망 아니로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여보내주고 하나님을 떠난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사망에다가 쳐넣는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각자가 어디로 들어가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다라는 뜻이에요. 예. 네.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기록돼야 돼요? 나쁜 놈들은 뭐요? 지옥 부대. 의인들은 뭐요? 의인들은 천국에 내가 들여보낼 것이다. 그래야지.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들어 뭐요? 간다니까요.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각자의 뭐예요? 선택이다. 저는 이런 거 발견하면 너무 기쁜데, 여러분은 지금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예. 얼마나 통쾌해요. 정말 분명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그 잘못된 뭐예요? 잘못된 진리. 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놔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대로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경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대로 성경을 뭐예요?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장님이다. 네. 눈뜨고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 잘못된 선입견대로 조건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 그리고 그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열받아가지고 벌 주시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공의는 어디 갔냐? 이러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도 뭐예요?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잘못된 선입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성경 공부, 2부 세미나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 한 며칠 동안 들은 것도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면 또 생소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거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개념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주 나쁜 놈들 보면 천벌받아 돼질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놈들 벌 주는 일에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나도 천벌 받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 그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단, 악령의 짓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정 뭐요? 그리고 이 말 안 듣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간들, 즉 죄인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 공이다? 자기가 대신 뭐요? 그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인간들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 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옳은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옳은 거지. 예. 공의의 뜻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바꿔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너무나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드디어, 천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뭐요? 않는다. 그런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뭐요? 않는다. 나는 영생을 선택하고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사망으로 들어가기를 뭐요? 거부한다. 그래서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뭐요? 않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진리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안다고 그랬었는데 정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의사들이 병치료는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자기들, 이건 이렇게 치료하고 있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아는 게 아는 거요? 진짜 아는 거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 해봐야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2기 강의가 2부 강의가 좀 다른 기도 있잖아요. 이제 같은 강의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강의라도 제가 3개월 전에 한 강의하고 이번에 한 강의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아, 이게 같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저도 계속 새로 깨닫고, 새롭고, 더 깊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리를 추구하시면서,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셔서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